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불확실성 몇 개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, 자, 마무리까지 어떻게 준비해 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 CPI 지표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요. 사실 예상치 자체도 굉장히 좀 낮았기 때문에 하회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었습니다만 3.0%가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1,300원 이하권을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 현재 가격에서 1,276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전저점 자리까지 거의 가까이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외국인 수급들도 좀 더 우호적인 흐름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힘들게 움직였던 한국 증시가 이제는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면서 다시 추세를 좀 타고 가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코스피 지수가 현재 구간에서는 2600선에 대한 저항이 좀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반도체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양호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들이 당분간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현물 쪽에서의 외국인 수급들은 좀 작고요. 반면에 선물 쪽에만 좀 쏠림 현상들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음 주부터까지는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가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 원전 섹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갖고 보신다라면 좋은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. 말씀해 주신 반도체나 원전 섹터도 저희가 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